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강남을 국회의원 전현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제5정조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국감에서 환노위 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노위 국감에서는 학습지 교사라든지 그리고 또 방송 연기자와 같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다가 최근에 법원의 전향적인 판결로 인해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의 늦장 대책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러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근로자성 인정에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 등에서 보다 전향적인 결정을 해서 법원의 판결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임신과 출산 이후에 경력이 단절되는 워킹맘들에 대한 대책을 고용노동부에 촉구했고요. 이분들이 마음 편히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개선 대책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살인적인 노동 강도에 시달리고 있는 대형 병원의 간호사들의 근무 실태와 개선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 현장 국감 현장에 간호사 한 분을 참고인으로 채택하여 근무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고용노동부에 그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화학물질 등 삼성 공장의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로 인해서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산재사고를 방지하는 대책을 세우고 그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에 관해서 지금 제가 첫 번째 국감 때 중노위에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해줄 것을 요청했고요. 박준성 위원장님은 그렇게 하시겠다 얘기를 하셨고 서울지방노동청에서는 청장이 답변을 얼버무렸습니다. 이 사실상 이 서울지방노동청과 중노위가 근로자성 판단을 좀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법원이 최근에 매우 전향적인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길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용노동부에서는 법원의 결정을 선도적으로 이끌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부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인데요. 작가님, 여기에 관해서 좀 근로자성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판단을 고용노동부 내에서도 좀 하실 것을 부탁드리고 법원의 판단을 선도적으로 이끄는 그런 부처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삼성전자 기영 공장의 이산탄소 누출 사고에 대해서 왜 이 화학 사고인데 즉각적으로 신고가 안 됐냐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요. 그때 장관께서는 제가 화학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답변을 회피하셨습니다. 그냥 얼버무리셔서 제가 다시 공부를 해보시고 정확한 답변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고용노동부에서도 해야 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산재에 관해서 고용노동부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동자가 사실상 사망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 다른 부처에 먼저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도 여기에 관련된 환경재해 관련된 기준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감 있게 좀 이런 처리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